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저기 보시는 사진은 체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체코 여성 근로자가 현대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무려 130년 전에 자동차를 만든 나라입니다. 저 모델은 체코의 테트라라는 회사가 1890년에 만든 자동차입니다. 저 정도면은 미국, 프랑스, 독일하고 경쟁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입니다. 저 차는 테트라 97이라는 모델인데,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시는 그 폭스바겐의 딱정벌레 있지 않습니까? 저 딱정벌레는 히틀러 시대에 포시 박사가 설계한 건데, 공랭식 엔진의 후륜구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데, 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저 테트라 97 모델, 저 왼쪽에 있는 저 차에서 따왔다고 할 정도로 체코의 자동차 산업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 저 스코다라는 회사는 제가 1980년대 유럽에서 근무할 때도 스코다를 종종 봤는데, 저게 어느 나라 자동차인가 했더니 저것도 체코 회사라는 겁니다. 1905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 자동차 보십시오. 뭐 포드 이런 거에 못지않게 잘 만들었잖아요. 이 회사도 120년 된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스코다의 옥타비아라는 모델이 있는데, 저 왼쪽에 빨간 색깔은 1959년에 처음으로 이제 옥타비아 모델을 내놓은 거고, 저 오른쪽에는 최신 옥타비아 모델인데, 여러분 보시죠. 멀쩡하게 참 멋있잖아요.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 모두 동구권의 동구권 나라인데, 여기서는 베스트셀러 자동차고, 놀랍게도 스위스에서 저 옥타비아가 제일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산이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 정규군을 아주 작살을 내버렸는데, 사연인지 이렇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 때 체코군 일개 사단이 이제 참전해갖고 쭉쭉쭉 이렇게 동쪽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마지막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철수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독립군이 체코군 사단장을 접촉한 거예요. 야, 너희들 그 기관총 있지 않니? 저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체코군이 열차 위에다 쫙 기관총을 거치냈어요. 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저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관총인 겁니다. 저게 이렇게 제가 세보니까 10문이 있는데, 그 중에 6문을 우리 독립군한테 팔았어요. 왜냐면 체코도 강대국에 시달리고 두드려 맞고 참 어려움을 겪은 나라인데, 야, 너희가 일본 제국주의한테 나라를 뺏겼구나. 그러면서 아주 낮은 가격에 아주 그냥 이게 세계 최신 기관총 6문을 줘가지고 그 기관총 갖고 그냥 갈긴 겁니다. 일본군 정규군. 일본군 애들은 그때 저런 기관총 없었어요. 그냥, 야, 세계 최신 기관총 6문이면 엄청난 화력이군요. 그래갖고 청산이 대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진에 보시는 거는 1926년에 체코가 내놓은 경기관총인데, 저게 또다시 세계 최고 경기관총으로, 이 2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이제 나치가 제일 먼저 덥석 먹어버린 게 체코 아닙니까? 영토가 탐나서 먹은 게 아니라 체코의 군수산업이 탐나서 나치가 덜컥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저 체코 기관총 정어를 나치 돌격대에 무슨 돌격 기관총으로 쓰고 막 그 정도고, 장제수군이 저 체코제 저 기관총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하이 전투가 벌어질 때 일본 제국주의자 군대가 저 체코제 기관총한테 엄청나게 당해가지고 병력 손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야, 저거 어느 기관총을 장제수 군대가 갖고 있느냐 알아보니까 체코제 저 기관총이니까, 저 기관총은 노획해갖고 그대로 베껴갖고 일본 애들이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구구식 경기관총,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입니다. 저걸 맹결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잘 나가던 체코였는데, 이 나라가 멍청한 정치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체코의 비운이 시작되는데, 이게 소련 위성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뭐가 되죠? 자유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유화시킬 것뿐인 겁니다. 뭐 스코다 자동차, 테트라 자동차, 무기산을 국유화시키면,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에서 국유화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국제 경쟁력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뭐 멍청하게 물건만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코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이 큰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데, 만약에 체코가 이제 뭐 나라 위치가 조금 바뀌어 갖고 서방 세계에 붙었다면, 2차 대전 후에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뭐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지 않으니까 벨기에 정도 나라 수준은 됐을 거예요. 지금 현재 벨기에 국민소득이 5만 불이거든요. 체코가 2만 불인데 지금의 국민소득 2배 이상의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정치. 제가 여기서 말하는 멍청한 정치는 뭐 국가 지도자,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국가 정치 시스템, 국가 이념 시스템, 국가의 잘못된 정책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정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체코가 망했는데, 여러분, 똑같이 잘 나가다가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서 망한 나라가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 제가 유엔에서 얼마, 몇년 전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남북한을 이렇게 비교한 건데, 뭐, 우리 말하면 경제력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상대할 때는 월등히 높은데, 딱제 눈에 띄는 게 철도 길이 있잖아요. 철도 길이 제일 가운데 있는 건데, 철도 길이는 북한의 철도 길이가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길어요. 철도 길이가. 이게 왜 그런가 사연을 알아보니까 역사적 배경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덜컥 먹었는데, 이렇게 남쪽, 우리 대한민국 땅을 보니까 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 수탈 기지를 맹기하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이 남쪽에서는 식량을 수탈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쪽을 보니까 천연 자원이 많거든요. 뭐 철광석 자원이 많으니까 만주를 침략하는 전진 군사 기지를 맹긴 거예요. 거기다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군수 공장을 맹긴 겁니다. 거기다 또이 금삼처마로 이 압록강이 수풍댐이 엄청 그 당시엔 동양 최대의 발전량을 가지니까 이 군수 공장을 맹기러 갖고 뭐이 여러 가지 이 무기를 생산했는데 우리는 6.25 때 북한이 뭐 소련 제 탱크 갖고 우리를 막 쳐보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북한의 군수 산업의 능력이 어지간한 무기, 뭐 박격포나 기관총 같은 거는 스스로 맹길 정도의 산업 시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일제가 이렇게 남겨놓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북한 국영농장에 바나나가 있었대요. 바나나를 국가가 공급해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1960년대 저 바나나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통계에 의하면 1972년, 73년 그때쯤에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경제력 차이가 엇갈려갖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고 북한은 이렇게 꿰꼬당 망한 건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은 젊은 세대에게 아주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더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번영을 하려면, 통일을 하든 단독으로 대한민국이 번영을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꼭 갖춰져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기업주의가 이 한반도에 퍼져야지 대한민국이 번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 꼭 가르쳐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그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은 체코에는 한때 잘 나가던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는 멍청한 정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라가 폭삭 주저앉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멍청한 정치가 망친 나라들 이 동영상 시리즈는 제가 이렇게 1탄, 2탄으로 쏘겠습니다. 오늘은 1탄 체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탄은 곧 이어서 며칠 후에 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